이번 집중호우로 경북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비 피해로 인한 이재민도 상당수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철인 기자, 예천 지역 이재민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저는 지금 경상북도 예천의 이재민 대피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실종자 한 명을 수색 중인 진평 1위에 다녀왔는데요. 해당 실종자가 발견됐다는 소식과 함께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당시 새벽 1시 반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굉음이 들려서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가족들을 깨우고 지대가 높은 곳으로 얼른 몸을 피해서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건물 2층까지도 찰랑가질 정도로 물이 차올랐고 산 위쪽에서 떠내려온 건물 지붕 때문에 물길이 바뀌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대피소에는 총 42명의 주민이 대피해 있는데요. 예천군 전체 이재민은 현재 약 450여 명, 경북 전체로 넓혀보면 이재민은 3,248명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경북 예천에서는 실종자도 다수 발생했는데 현재까지도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우선 원래 오늘 오전까지 예천군의 실종자는 8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소방과 군, 경찰까지 동원돼서 수색을 하던 도중에 실종자 2명이 발견돼서 총 6명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 소방, 경찰, 해병 모두 합해서 1,854명의 인력이 투입돼서 실종자 수색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구조견 30마리와 드론과 장갑차 등 장비도 83대 동원돼서 수색을 돕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과 함께 피해 복구 작업도 진행 중인데요. 예천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서 작업 진행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지난 13일 집중호우가 시작된 이후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예천에는 286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경상북도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돼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에서는 오늘을 포함해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에 100에서 200mm, 많은 지역에는 2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막심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 예보까지 들어 있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진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군에서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